이 영상을 보고 키즈카페에 오면은 혜택 아닌 혜택이 있을까요? 저희가 음료 한 잔씩. 아, MC 스나이퍼 형님이랑 네. 진짜 화해한 거냐? 최종 꿈이 뭐예요? 마지막 죽는 80살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그런 랩을 하다가 죽고 싶은.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30명씩 모시고서 매주 그냥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. 이런 나라 앨리스에 오시면 저희 콘서트를 보실 수 있게. 따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. 약속을 꼭 지킬 테니까 이곳을 지키고 너의 이름을 지키는 아빠로서 노력할게. 사랑한다. 괜찮으세요?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네. 대신 질문해달라는 게 있었거든요. MC 스나이퍼 형님이랑 네. 진짜 화해한 거냐? 진짜 화해가 어디 있고 가짜 화해가 어디 있겠어요?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것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사실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을 했던 친형 같은 형이 떠오르더라고요. 사실 그동안의 어떤 것들을 해결해서 화해를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. 8년 만에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 전에 있었던 일은 바꾸려고 하지 말자. 그건 있는 그대로 두자.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만 이야기를 하고 나눠가자 라고 얘기를 해줘서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. 술 한잔 하고 딱 그냥 푸신 거예요? 그쵸. 또 저희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희 둘이 거의 한 짝씩은 마시거든요. 휴식카페에서 차장님이 그렇게 잘 드세요? 아니 뭐 지금 그렇게 먹고 있지는 않고요. 네. 그 음악 그 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?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러앤런을 라이브를 네. 한번 보여드렸고요. 또 저희 아웃사이더 TV의 속사포자 첫 번째 게스트로 또 스나이퍼 형님이 출연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제 계획은요, 제 목표는 함께 작업을 또 하나 준비를 해서 MC 스나이퍼 아웃사이더가 콘서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팬들에게 보여주면 요식에 힘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작전을 혼자 짜고 있어요. 네, 형님 하실 거죠? 자, 이곳은 저의 비밀 공간입니다. 저희 비밀 공간인데요. 짜자자잔. 와, 진짜 너무 뭐야. 이 친구는 유기견이에요. 네, 유기된 친구인데 안락사 된다고 하는 당일에 제가 인연을 맺게 돼서 그냥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친구고요. 시바와 허스키가 섞인 친구의 믹스예요. 그래서 시바스키라고 시바스키. 이 공간이 제가 코로나 때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에요. 사실은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네,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1년째 못 쓰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?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30명씩 모시고서 매주 그냥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. 이런 나라 앨리스에 오시면 저희 콘서트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. 저 이런 나라 앨리스가 공간이 엄청 많아요. 원래는 개인 아지트였는데요.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공간 네, 촬영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아, 이 촬영장 처음 공개합니다. 좋아요. 자, 아웃사이더 TV 네, 속사포차. 네, 속사포차 구독 아직 안 눌렀니? 촬영장 하는 곳이에요. 이제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꺼내놓지 못했던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그런 코너에 속사포차가 실제로 막 울고 가는 출연자들도 있고. 저는 울었어요. 그건 이제 아웃사이더 TV. 저는 절대로 뭐 욕심내는 건 아닌데요. 제가 목표라면 다 이뤄냅니다. 근데 제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. 사이다는 역시 아웃사이더. 사이다 광고 하나. 저는요 네. 그 같은 개런티로 광고 네. 음악 제작을 다 해드립니다. 와~ 네. 솔직히 살짝 짜놓은 거 있으시죠? 사실 음악 네.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없을 수가 없지. 역시 사업가야. 여기 속사포차 오신 네. 게스트분들 중에서 네. 누가 가장 술 잘 드셨어요?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저랑 같이 제 속도로 같이 술을 먹으면 말을 못해요 다들. 막 혀가 꼬여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? 울기만 해 그냥. 실제로 지금 섭외됐던 분들 중에는 스나이퍼 형이 술을 가장 잘 먹죠.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네.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프리스타일을 랩을 하신다는데 진짜인가요? 항상 그렇게 형이에요. 술 먹고 프리스타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. 제가 더 못하긴 하는데요. 프리스타일을 이렇게 잘하는 타입은 아니고. 형님은 가사를 잘 쓰시죠. 네. 우리 아웃사이더 캡틴님 네. 최종 꿈이 뭐예요? 죽을 때까지 속사포 랩을 하다가 죽고 싶어요. 할 수 있고 싶어요.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. 50살에 돼도 속사포 랩을 할 수 있을까요? 근데 대답을 아무도 못해. 왜냐? 50살, 60살 때까지 속사포를 하는 래퍼는 한 명도 없어. 가장 오래 한 게 나야. 그렇지 않을까요? 그쵸. 내가 거의 가장 처음 했으니까. 네. 그래서 사실은 판단할 수 없지만 저도 궁금해요. 나이를 먹어서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의 노후가 된다고 평생 살아온 일부가 전부가 못하게 될까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지 않고 싶고 요즘에 제 속사포 랩이 더 빨라지고 발음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요. 그래서 커버도 하고 있는 거고 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어요. 40인데 20대 때 아웃사이더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네?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꿈이고요. 마지막 죽는 80살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탈 때 그런 랩을 하다가
죽고 싶은. 야, 이걸 라이브로 듣네요, 제가. 그게 저의 뭐 최종 목표입니다. 끝까지 하다 죽는 거.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. 뭐 죽어서도 하잖아요.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. 자영업자의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. 그렇죠, 당연히. 자영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시작은 좀 다르게 시작을 한 게 된 것 같아요. 가수니까 유명하니까 해야지 이것도 아니었고, 혹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라고. 사실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네. 경제 논리인 거고 순리인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시작하지 않았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래서 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안 됐을 때 더 힘든 것 같아요, 사실은. 그런 준비를 안 했거든요. 여기서 번 건 다 여기서 쓰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. 2억 매출 찍었을 때는 2억 원어치 만큼 썼어요. 그러니까 더 선생님들 더 많이 쓰고 수업들 늘려가고 컨텐츠 계속 늘려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너무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깨닫게 됐어요.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진짜 내가 하고자 한다면, 할 수 있다면, 진짜 할 수밖에 없다면, 그런 걸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다른 어떤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고 가장 잘 알고 잘 하는 거고 가장 잘 될 때와 가장 힘들 때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고 이겨나간다면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이게 들고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책입니다. 청소년 베스트셀러 등록했고요. 과거의 저의 청소년 시절의 저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들을 여기다 담아서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한 거거든요. 이겨내고 났을 때 이 과정을 기록하면 그게 미화될 것 같고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시기를 기록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쓰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힘든 인연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니까 적어도 제가 20억은 여기다 투자를 하면서 만든 11,500원짜리 책입니다. 이 책을 11,500원에 사시면요 적어도 20억 원어치 투자의 가치를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책이라는 걸 계속 들고 다니고 홍보하고 잘 때도 안고 자요. 진짜로.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나였어요. 그래서 아까 자영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도 진짜 나를 마주하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랬을 때 아낄 수 있고 부족했을 때 질책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고 그 나를 발견하고 나면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자존감과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힘든 상황과 빛들이 있을 거예요. 나를 찾음으로써 하나하나씩 이겨낼 수 있는 라는 바람으로 쓴 책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, 가져라. 뭘?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라.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주변에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끊어라. 부정적인 인연은 내 마음을 괴롭힌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와 인연이 있잖아요.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세요.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는데요. 인연은 맺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끊을수록 중요한 거죠. 함부로 맺지 마세요. 세 번째는 잡아라. 뭘 잡아라? 인연과 기회를 잡아라. 부정적인 인연은 끊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소중했던 인연인데 안타깝게 놓친 인연이 있다면 어떻게든 잡아라. 마치 내가 MC 스나이퍼 형한테 정형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형과 만나서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보면 안타깝게 끊긴 그 중에 소중한 인연만큼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는 거 그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부정적인 인연은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인연과 기회를 잡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힘든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 힘든 시기를 나를 찾아서 이겨내고 나면 이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았고요.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공감이 가셨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꼭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마세요. 안 괜찮은 거 알아요. 이 시국에 누가 괜찮아요. 솔직히 나보다 더 죽겠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라는 거 알아요. 옆에 버드와이저 드신 거 아니죠? 붙어 있잖아요.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 돈을 쫓다 보면 돈은 벌 수 없다고 생각해요. 나를 쫓다 보면 돈보다 훨씬 큰 가치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가치만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. 이 영상을 보고 이 키즈 카페에 오면은 네. 혜택 아닌 혜택이 있을까요? 뭐 해드릴까요? 오시면 제가 뭐 랩 배틀 해드릴까요? 아, 네. 만약에 오셔가지고 이 채널 네. 구독 근데 이 채널만 인정. 구독하면 안 됩니다. 아웃사이더 TV 구독 이 두 채널에 네, 구독이 인정. 눌러져 있는 걸 저희가 보여주시면 저희가 음료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이시잖아요. 네네. 마지막으로 따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제가 가진 많은 직업이 있고 아빠가 가진 많은 직업이 있는데 아빠는 그 직업 중에 아빠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 후배들도 키우고 동물들도 키우고 많이 키워봤는데 너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. 근데 그건 너니까 힘든 거야. 그래서 힘이 되는 것 같아. 힘드니까 힘이 되고 힘드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힘드니까 해야 되고 힘드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아빠는 계속 할 거고 약속을 꼭 지킬 테니까
내년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아빠가 꼭 이곳을 더 의미 있고 좋은 공간으로 유지할 거고 이곳을 지키고 너의 이름을 지키는 아빠로서 노력할게. 사랑한다. 괜찮으세요? 40대니까 네. 뭐 갑자기 눈물. 아 오늘 또 너무 멋지셨습니다. 네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키즈카페는 어디죠? 이로운 나라 앨리스에서 캡틴 아싸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.